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Hey, where the money at? Yeah, look, I just need the info. Pronto, I go and get it. Split it with my kinfolk daily. And I'm the type of change my number on you. Come on. Yeah, that's how you come react out. When people took a slumber on you. Pretty brown skin, baby, I can see the summer on you. You see all the bread, and I know it make you wonder, don't you, don't you, don't you? Ooh, I ain't surprised at all. Seen them rise and fall. Went up the mountain, it wasn't hard to climb at all. At the top, I found some relief. I finally got some peace. Carry on, but please don't mess up the moon. Yeah, I worked too hard for it. No, I need이랑 맞아야 되는데. 그치. 얘는 지금 맞은 상태예요. 뒤에. 점이. 깜깜해. 여기. 아씨, 가까이 보면 내가 안 보여. 점이 보여? 아, 보이네. 네. 여기 있네. 그럼 많이 틀렸네? 예. 네, 그러니까 요거 맞추면은 얘 그냥 맞추면 이렇게 서로 벌어지니까. 왜 이렇게 틀어졌지? 원래 이렇게 틀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크랭크가 들어왔는데 캠이 더 들어간 거야. 이렇게 완전히 틀어진 건가? 그러지 않을까? 완전히 우르륵 넘은 건가, 그러면? 자, 요 CLS는 좀 엔진이 탈거가 됐어요. 엔진을 아래로 지금 탈거해 놓은 상태고, 작업 전에 봤을 때 반바의 전방감지 센서가 안으로 박혀 있어가지고 반바는 나중에 좀 처리를 해야 되고, 일단 엔진은 내렸는데 내려서 타이밍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요. 많이 돌아가는데 사실 이 엔진이 타이밍이 넘는 엔진은 아니거든요. 되게 단순한 엔진이고 잘 안 넘는데 왜 넘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은 요거는 봐야 될 것 같고, 얘 텐셔너도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요거 얘도 뭐 튀어나왔어요. 뭐가 벨트에 보면 이게 기름이 엄청나게 묻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고압 펌프에서 흐른 오일이 기름이 일로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에 흘렀던 기름이 엔진 오일이 아니라 경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원래 이 고압 펌프가 좀 누유가 좀 자주 있는 펌프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S350D 고압 펌프 누유 영상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똑같은 엔진이에요, 이 엔진이. 펌프도 지금 엔진 내린 김에 좀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누유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부위의 누유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부위가 제일 많이 누유가 있네요. 일단은 헤드까지 내려야지 되겠지? 헤드까지 내려야 될 것 같고, 흡기랑 여기 터보 요 라인을 다 드러내야 골도 어차피 골도 여기 중간에 골에서도 이게 누유가 좀 많이 있는 엔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내린 김에 처리를 좀 하고 그러고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마운트 다 눌렸네. 마운트도 지금 다 밑에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다 눌려 있는 상태라 여기 다 있어. 이거 이쪽 한번 볼까? 거의 다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라 엔진 마운트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주행을 제대로 해보질 않은 차량이라 다른 뭐 하체나 그런 부분에 이상 유무를 내가 알 수가 없네. 이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차가 항상 퍼져서 들어오면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 차에 대한 이력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려서 들어온 차들은 정비 업소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원래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뜯어보자고. 위에 뜯어보고 가봐. 이쪽도 어차피 망가진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른 거는 괜찮겠지. 지금 여기 타이밍 체인 가이드가 여기 파손이 돼 있는 게 위쪽에 눈에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가이드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넘었을 거야. 그냥 넘을 리는 없거든. 이게 체인 유격은 그렇게 막 심하고 그러진 않거든, 내가 봤을 때는. 열어보자고.
이 엔진은 물이 새고 오일 새는 부분 다 교환을 할 거고 헤드까지 탈거를 해야 돼요. 밸브가 맞았으니까 밸브에 휨이나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헤드를 다시 올릴 거예요. 인젝션 제가 남양주 들고 가서 한번 테스트하기 하고 물려보고요. 그래서 헤드까지는 일단 지금 탈거를 할 거예요. 장비에 물려서 일단 클리닝을 하고 클리닝 작업 후에 인젝터 이상 유무를 체크하려고 지금 장비에 연결을 했어요. 상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PF 지금 장비에 올려놓고 지금 막힘률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막힘률이 91까지 나오거든요. 보통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는데 91까지 나온다는 건 많이 막혔다는 얘기인데 불 안 날까 모르겠네. 한번 돌려볼게요. 입구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출구 온도가 안 올라가네. 이게 막힘률이 너무 심해서 잠깐 멈추고 공기만 한번 밀어넣어 볼게요. 으이씨.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 아까는 아예 안 올라갔거든. 출고축이 엔진 오일이 아니라 경유탄 내가 더 많이 나지 않아? 아마 로크항 깨지면서 경유가 엄청 들어갔나 봐. SCR에도 경유가 엄청 있었거든. 42, 26, 지금 15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태워보고 정 안 되면 DPF를 바꿔야 되는데 한번 살리는 데까지 좀 살려보려고 해요. 자, 요 캠 주변 장애물들을 다 드러냈어요.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고울 위치에 있는 쿨러들 그리고 뭐 EGR 쿨러라든지 아니면 터보 가스켓 종류들이 여기 오일 누유랑 냉각수 누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엔진을 내린 김에 다 뜯어버렸고 여기는 보니까 이 오일이 누유됐던 흔적이 되게 많은데 요 누유된 게 제가 봤을 때 이 경유가 누유된 게 아닌가 싶어서 요 고압 펌프는 제가 탈거해서 남양주 가서 제가 한번 장비에 물려서 기름이 누유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탈거를 다 하고 헤드까지 내리려고 해요. 자, 고압 펌프. 여기서 기름이 새는 차들이 간혹 가다 있는데 이건 장비에 물려 가야지 확인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하고 우뱅크는 타이밍이 정상적이고 좌뱅크만 타이밍이 넘어서 흑기 쪽에 로커 한 발이 다 깨져버렸어요. 원래는 전용 연장이 있는데 전용 연장이 어디로 가는지 없어서 아도 안 쓰니까
손에 여기 핀 빼는 건 알지? 벤츠 당겨진단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이렇게 빼는 거야 벤츠는? 차가 나이가 오래되면 잘 안 빠지지. 그래서 하기 전에 여기 나사산에 기름을 발라주고 얘가 박힐 수 있게 얘가 하우징 역할을 해서 당겨 올라오게 해야 돼. 벤츠는 항상 타이밍이 키가 있지. 키가 있는 것들은 가솔린도 체인과 얘랑 마킹만 하면 되는 거야. 캠샤프트에 다월핀이 있으면 체인과 얘만 마킹하면 되는 거고, 다월핀이 없는 거는 캠을 잡고 크랑크를 잡고 맞추는 거고. 아는 데까지만 알려주는 거야. 그 이상은 몰라. 뭘 알겠냐 내가. 아이씨, 뭐 맞이는 적 같지 않아 이거? 맞이는 적 같은데 반짝거리는 부분이 휘지만 않았으면 되는데 밸브가. 맞은 건 당연히 맞았으니까 지금 로커함이 깨진 걸 거고. 와 이거 뒤집었을 때 덩어리들이 이 로라랑. 야 얘네들 여기 이거 오링이다. 헤드 가스켓이 고무야 고무. 오래되면 터져서 새라는 거네. 그러겠죠? 그래서 벤츠가 헤드가스켓이 터지는구나. 헤드가스켓에 여기 고무가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가이드는 여기가 깨졌어요 여기. 여기만 깨진 게 참. 그러니까 밸브는 빼봐야 되는데 약간 비스듬한 것 같아. 비스듬하면 휘는 경우가 있거든. BM은 진짜 다이렉트로 이렇게 돼서 좀 덜 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들은 비스듬하면 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이제 밸브 빼봐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 댐퍼 한번 빼볼까? 쉰 것만 확인하고 아니었으면 그대로 가이드실 바꿔서 조립하면 돼. 랩핑 안 해도 돼. 흙이 가변 로드 이게 잘 부러져. 그래서 얘네 교환해야 되고 필터 하우징 오링 연료 필터 갈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펌프는 내일 내가 가져가서 펌프 테스트를 해봐야 돼. 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닦고 있으면 내일 다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엔진 앞쪽에서 기름이 새는 적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엔진 장착 전에 테스트를 해보려고 테스트 머신에다가 지금 펌프를 장착을 했어요. 가동 한번 해봐. 지금 조금 흘렀는데. 시작할게요. 아이씨, 추가적으로 쭉 흐른다. 아, 쭉 흐르네요. 아이씨. 추가 비용이 발생했어요. 네. 아, 진짜. 멀쩡한 게 없냐? 가이드 하나 깨졌다고 이게 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다 갈아야 돼. 가이드 레일, 그리고 타이밍 체인, 그리고 체인 텐셔너. 그렇게 해서 세트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타이밍이 일단 넘은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회전하면서 이쪽 타이밍이 넘은 거고 이쪽은 안 넘은 거고. 독특한 게 보통 한쪽이 넘으면 양쪽 다 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 차 같은 경우는 한쪽만 넘어가지고. 6기통 엔진들은 8기통을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밸런스 샤프트가 이렇게 들어가요. 밸런스 샤프트는 뭐냐면 8기통에서 두 개를 잘라버리니까 크랭크 샤프트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엔진이 시동 걸면 덜덜덜덜덜 하고 떨어 수밖에 없거든요. 6기통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반대되는 진동을 여기서 일으켜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V6 엔진을 좋아하는 게 이 밸런스 샤프트 때문이에요. 이게 약간 인위적인 그 미온 같은 느낌? 미온 좋아하시는 분들은 6기통 좋아하셔야 되는 게 맞고, 뭐 천연조미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8기통 타셔야지. 6기통 타야 돼, 6기통. 나는 미온이 없으면 음식이 아니야. 조립이 어렵지. 원래는 조립이 어렵고 뭐 풀는 게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풀을 때 조심해서 풀기 때문에 원래 뜯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조립할 때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거든. 풀고 조립하는 게 작업자가 바뀌어버리면 조립하는 거나 푸는 거나 시간이 똑같이 걸리지. 또 장갑 끼고 한다고 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장갑 끼고 해도 청소하고 나서 조립할 땐 장갑 벗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은 적이 전혀 없어. 확실히 저기 맞긴 맞았고. 방금 닦았던 저 요 프론트 케이스 굉장히 더러웠잖아요. 요 더러웠던 이유가 고압 펌프에서 경유가 누유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많이 더러웠길래 혹시나 해서 한번 머신에 물려가지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근데 기름이 새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차가 퍼지기 전부터 기름은 샜었던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차가 퍼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퍼진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재생을 해서 가져올 거고 DPF 같은 경우는 엔진이 고장이 난 상태에서 진단을 한다고 시동을 몇 번을 걸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경유가 계속 분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분사하면서 실린더를 타고 넘어가서 저 뒤로 촉매부터 시작해서 DPF 이후에 여기 머플러까지 전체적으로 경유가 다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꽁으로 먼 게 없어. 꽁으로 먼 게. 차주분 입장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았던 작업 같아. 그리고 나는 몸으로 때워야지. 나도 벤츠 오너니까 이제부터는 당신은 벤츠 오너입니다. 이게 안 되네. 툭. 아, 이 사람 몸매 좋다. 운동을 해서 저런 몸매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 나온 아저씨의 몸매.